자, 이슈 포커스 기후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은 중증 환자가 많아서 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또 더 큰 문제가 의료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또 우려가 크다고 해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상황인가요? 네,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1000여 명으로요. 이 중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6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를 보이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중증 환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인천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수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그 쉬운 세 개가 있는데 당장 입원 가능한 병상이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병상도 부족하지만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병상이 있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필수 의료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중증 환자 치료 장비를 갖춘 여유 병상 17개를 확보했는데요. 24시간 중환자를 관리할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이미 가천 길병원으로부터 이제 최근 감염내과 의사 1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 1명을 파견받았는데요. 네. 모든 의료진이 그 환자 치료에 투입돼서 이제 과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이제 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아니 중수본이라고 부르죠. 네. 중수본부에 이제 인천의료원으로 군의관 그 6명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참 그 의료진 파업도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또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인천이 요청한 아까 그 군의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인천이 요청한 군의관 배치가 또 쉽지 않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이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치료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군의관 파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예. 이 사업에서 인천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이제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인하대 병원 그리고 인천의료원 등의 그 각각 2명씩 총 6명의 군의관을 지난 4일부터 파견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이들을 포함해서 전국 그 이제 수도권에 그 지금 수도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곳에 이제 53명의 그 군의관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 인천의 한 종합병원이 군의관 파견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고요. 종합병원이요? 그렇죠. 그렇죠. 시는 이 의견을 중수본과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예. 국방부가 이제 이 같은 의견을 듣고서 군의관 배치 계획을 아예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관 파견 철회로 그 인천 의료원은 군의관이 파견될 것을 대비해서 지난 3일 숙소까지 마련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숙소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 군의관 그 배치 계획은 뭐 아예 물 건너 가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이제 경증 환자와 달리 이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해서 의료진 그 3, 4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인천의료원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개의 병상을 추구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5, 60명의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료원은 10여 명의 그 전문 의료진이 이제 코로나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모든 그 전력을 쏟고 있는데 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의료구 확보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예, 예. 지금 이제 이 그 군의관 그 배치계 그 백제되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큰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허종식 그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제 중수본에 군의관 6명을 다시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제안한 상태인데요. 예. 지금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중수본 이제 국방부와 협의한 후 이제 군의관 파견을 다시 결정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인천에 파견 예정이었던 군의관 6명이 이미 그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된 상태라서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한국장님. 네.
지금 그 의료진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 왜 군의관 안 와도 된다고 왜 그런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아, 이게 지금 그 인천의 그 대형 그 대학병원인데, 지금 그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인천시로서도 참 그 난감한 상황입니다.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네. 오늘 그, 저, 방송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아, 참. 아무튼 뭐, 이 부분은 또 이야기를 또 해봐야 네. 될 것 같고. 네. 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인천에서도 지금 한창인데, 여전히 인천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시민단체가 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서 이제 인천 곳곳에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화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인천에서는 얼마 전 이제 연수구 소재 흑륜사 정토원에 남아 있던 전두환의 글씨 현판이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제 교체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인천에는 전두환을 미화하는 시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연수구 소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현충탑 앞 기념석판과 기념식수 표지석인데요.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이들 시설에 즉시 교체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석판과 기념식수에는 전두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미화 시설물의 흔적 지우기는 이제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전 현충원 현판과 헌시비 그리고 전북 장수군 논계 생각터 정찰 그리고 백담사 전두환 생활물품 전시관 등 이제 10여 곳 이상의 시설물 또는 흔적이 이제 철거 또는 이제 교체됐다고 하는데 네. 인천시도 이제 현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남아있는 이들 시설물의 이제 교체 또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